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투 과목이기 때문에 고대는 좀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유해 입시 전문가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만 뷰인데. 네, 많은 분들 답장 받았습니다. 서울대 관련돼서 변화된 거는 뭐 딱히 없는데 네. 뭐 수능 위주 전형하고 일반 전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수능 위주 전형은 지역 균형 전형으로 네. 교과 평가를 40% 정도 맞고 네, 네. 많이 반영하고 작년에도 동일했어요. 일반 전형은 20% 반영을 하죠. 그래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고 내가 교과 대신에 좀 자신 있다 수능 위주 전형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혹시나 일단 제일 중요하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것 어디죠? 나군? 네,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일단 수능 영역별 좀 반영 비율이 좀 중요한데 네, 네. 국어 100, 수학을 120, 그리고 탐구를 8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곱하기 1.2 정도. 이건 세부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강점이 없는데 2등급부터 강점이 좀 있습니다. 2등급은 0.5인데 서울대는 역시나 팍! 3등급부터 팍 낮춰요. 3등급. 예, 그래서 0.5, 2.0. 그러니까 1.5의 차이를 두고요. 4등급이 4.0. 그러니까 2점 정도 차이가 나고 점수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이건 등급별로. 그랬죠. 사실은 0.5면 1, 2등급이면 지원하면 좋을 네. 것 같고 3등급 정도, 그러니까 2점 정도, 1.5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네. 요건 좀 차이가 클 수 있죠. 왜냐하면 과탐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네. 1, 1 들었을 때는 가산점이 없어요. 없고. 근데 1하고 2 들었을 때는 3점, 그리고 2하고 2 들었을 때는 5점 정도 점수 차이를 주거든요. 이런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 주는 걸 많이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서울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지원하면 좀 좋겠죠. 네. 근데 물론 교과 평가가 들어가서 교과 점수도 차등을 주거든요, 사실은. 네.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게 투 과목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투 과목을 선택해서 만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좀 특이한 게 한국사 같은 경우에 네.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4등급부터는 0.4점 간격으로 이제 4등급으로 감점을 네. 그리고 제외국어 꼭 보셔야 되잖아요. 네. 제외국어도 사실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3등급부터 0.5, 1.0, 1.5, 2.0 이렇게 감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 한국사, 과학 2 과목 선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영어까지도 쌓이면 좀 커지니까 네, 그런 거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평가 항목도 있는데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이렇게 봅니다. 교과 평가 점수 하는 것도 사실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둘이라면 누구는 A, 누구는 네. A 이렇게 줬다. 2인이 평가 등급을 조합해서 30점을 더해주거든요. 네. AA는 10점, AB는 8점, BB는 6점. 그렇죠. 그러니까 BB까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BC는 사실 3점이거든요. 그것도 차이가 커지죠. 그렇죠. 교과 성적과 제외하고 BB 정도만 받는다면 과학 투투 선택하면 5점이 가산점 받잖아요. 그럼 1점이 오히려 더 조금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5점이니까. 풍문으로 네. 수능 위주 전형 말고 일반 전형도 비슷하게 반영을 하거든요, 점수를. 수능 위주 전형 말고 일반 전형은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꼭 요강 확인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군이죠? 가군이 메인입니다. 네. 일반 전형으로 1286명 정도 많이 뽑네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일반 전형에 일반 계열, 국제 계열, 예체능 계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군에도 뽑기는 뽑아요. 근데 여기 실기 실적 위주.
그래서 요번에 예체능 계열에서 음악대학 있잖아요. 네, 음악대학. 가군에서 나군으로 요번에 이동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반영 영역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인문을 유형 1, 네. 자연을 유형 2, 그리고 국제통합 예체능을 유형 3, 그리고 예능이라고 해서 네. 유형 4를 만들었습니다.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다. 맞습니다. 예능 영역 먼저 말씀드리면 예능 영역은 수학을 안 봅니다. 수학을 좀 못 하시는 분들 탐구도 안 보고요. 네. 국어 영역만 보고요. 영어는 100. 영어는 100. 네. 영어는 다 100이에요. 연대는. 아 전체 네, 모든 유형 4개가 다. 맞아요. 네. 네.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300, 국어에서... 수학을 200, 탐구를 200 주죠. 사회과학 다 교차 가능한데 사회에 가산점을 줘요. 탐구 변환 점수에서 3%를 좀 추가해 주죠. 네, 인문 계열이니까 사회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 계열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200, 수학을 300, 탐구를 300 봐요. 요게 좀 다르죠. 여기는 탐구를 300 번. 네, 그래서 과탐을 좀 많이 보겠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과탐 응시자들한테 가산점 또 3% 또 추가로 더 주거든요. 이것 또한 탐구 변환 점수의 3%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줄 거예요. 네, 자연계열 전환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국제통합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200, 200, 100, 100을 또 가산점을 얻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실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아 그거는 정보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고 네. 사실은 상경대학 상경계열하고 네.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부 있잖아요. 네, 네. 요게 유형 1, 유형 2 인문 자연으로 광역 모집을 실시해요. 무전공 광역 모집. 그리고 첨단학과를 좀 증원시켰어요. 인공지능 융합대학 모집 단위를 신설하고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컴퓨터과학과랑 인공지능학과를 첨단 컴퓨팅학부로 통합한 거고요. 통합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시 25명 뽑던 거를 지금 54명으로 좀 늘린 거네요. 이걸 네. 좀. 그리고 명칭 변경은 IT융합공학과를 IT융합공학전공으로 바꿨고요. 여기 5명 뽑던 거 그대로 5명. 그대로. 네. 그리고 신설된 건 지능형 반도체 전공이라고 해서 15명. 이 새롭게 신설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45명 뽑던 첨단학과를 올해 74명. 그래서 인원을 조금 늘렸다는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는 좀 달라요. 지금부터 이제 고대 네. 들어가 보죠. 고대는 왜냐하면 네. 다군으로 좀 넘어간 게 있어요. 무전공제 생기고. 아, 여기 진짜 중요한 네. 것 같네요. 우선은 여기는 가다군 복수 지원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일반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이런 것 중에 한개 전형만 지원 가능하고요. 한 개만. 대신에 복수 지원은 가능하다. 복수 지원은 가다군 복수 지원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전형 요소는 인문 자연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다 수능 100%로 네. 그렇게 뽑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요. 네. 교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20을 이렇게 반영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교과를 방법이 예, 다르겠지. 서울대가 조금 많이 보죠. 그렇죠. 조금. 네. 그래서 가군에 1093명. 다군에 많이 안 늘었어요. 18명. 다군은 이제 학부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체가 그냥 학부로 뽑는 대학으로 하는 원래를 18명 뽑는다. 예, 총 36명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일반 전형하고 교과 전형 아까 네. 제가 일반 전형 1000명하고 18명 했는데 네. 교과 전형에서도 18명이 늘었기 때문에 총 36명인가 늘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도 수능 100으로도 한 1000명 정도 그리고 교과 평가하는 걸로 500명 가까이 돼요. 490 정도 되니까 네. 500명 정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자연 계열은 간호 가정교육과를 제외하고 과탐을 이수해 들어야 한다. 네. 사탐을 들은 친구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표준 점수 반영하고 탐구는 변환 점수로 반영한다는 거 그거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등급별로 0, 3, 6, 9 0, 3, 3 6, 9 예. 그렇게 차등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감점하는 거죠. 네. 한국사는 다 10점인데 5등급부터 9.8 0.2점 정도 차이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렇게 한국사에 힘을 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반영 방법을 명확하게 넣어놨어요. 이게 1호부터 3호까지는 1점, 4호부터 5호까지 3점, 6호부터 7호 7점, 나머지 20점. 8, 9, 5 전학하고 퇴학은 사실 2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폭력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수시 때도 얘기했지만 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반 연령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계는 수학을 240, 과학을 200, 총 640점 이렇게 산정을 하죠. 국어 200이니까요. 국어 200은 공통이에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가정교육과 간호학과 체육교육과를 포함해서 200 반영하고요. 탐구는 사회과학 다 같이 반영해서 160점 수학 반영하는 것 좀 차이가 있어서 560점 합계로 이렇게 차이를 좀 주고 있습니다.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에 네. 조금 하고요. 또 과탐도 사실 아까 가산점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계열 보는 친구들이 과학에 대한 것들을 꼭 들어서 네. 이수해서 조금 수업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죠. 정시 지원하신 친구들은 네. 맞습니다. 본인 계열로 지원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꿈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사탐론, 과탐론이라는 게 학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아요. 학교가 중요합니다. 전공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영 방법 자체가 계열에 맞는 과목을 들었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짚어드리면 고대 교과평가에서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다 봐요. 기재된 모든 과목. 예, 그거. 그리고 학년별로 반영 비율 없고요. 그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적어주시죠. 딱. 특별한 거 없다. 네. 특별한 거 없는데 특별한 건 없다. 고대가 조금 이제 군이 다군에 이제 하나가 있어야 고대학으로 뽑는 거 그거 생긴 거 조금 주요할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는 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고 작년하고 비슷하니까 요강을 좀 꼼꼼히 보셨으면 맞아요. 네. 정말. 네. 저희도 외우지 않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도 매번 보는데도 암기는 안 돼요. 왜냐 수치화돼 있고 점수가 뭐 240점 막 160점 이렇잖아요. 그래서 암기는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이게 뭐가 중요하다. 가산점 3%를 준다. 어떻게 뽑겠다. 어떻게 뽑겠다는 모집 요강에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강이. 네, 이게 첫 편이니까 네. 좀 확인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해 안 하나요? 아 해야죠. 네. 저도 깜빡하고. 저는 댕댕이도 준비. 댕댕이도 준비했어요. 나와.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다음 편에 만나요. 네.